김본, 테러의 배우가 드러났어.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고. 부의 소속이 어딘데? 제약회사 케이스. 군수업체 루카스콘에 이어 제약회사까지 코너스톤이었어. 장관님이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테러범들이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제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지난 10월 25일 생화학 테러를 사전에 막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입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양승학 장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주 기자. 네, 그동안 케이스 제약의 코르스 백신 수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양승학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후 3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 폭탄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공포감이 줄어들긴커녕 더 확대되고 있어. 언론이 한몫하고 있잖아. 그게 그들의 전략이야. 현장에서 저격된 테러범들이에요. 클라라 초이, 코너스톤에서 파견된 이철승이 핸들러였고, 이철승은 삼국제약의 산업 스파이로 3년 전부터 코르스 백신 핵심 기술을 빼돌려 케이스 제약에 넘겼답니다. 그 폭발물에 사용된 바이러스. 질병관리부 조사 결과 클라라가 생화학 연구실에서 사용했던 사망률 90%짜리가 아니라 20%짜리였어요. 코르스라는 이름의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이슈몰이를 한 후 치료제와 백신 판매의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돈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을 벌였다는 얘기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깃이 된 이유는? 장관이 케이스 제약 코르스 백신 수입을 거부했거든요. 뭐 물론 공포 분위기가 퍼지면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허가하게 됐지만. 지금 네 말은 케이스 제약 뒤에 있는 세력이 코너스톤이란 말이지? 네. 진용태가 클라라 초이를 만났답니다. 그 내일쯤 안가가 마련된다고 하니 진용태 그리로 옮겨 본도 같이. 네. 근데 그 테러 제보는 어디서 들어온 거야? 아, 그게